이걸 본 순간 다시 뛰쳐나가라. 먹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. 이건 자기야 진정한 먹방계 신이란. 근데 오늘 신이 한번 돼보리. 냄새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신길동에 왔는데, 제가 저번에 그 매운 등갈비를 먹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매운 걸 되게 잘 먹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엄청 매운 거 끝판왕을 먹으러 왔어요. 여기가 사실 동네 이름만 들어도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정말 되게 맵기로 유명한 곳인데, 짠! 저기 신길동 매운 짬뽕. 매운 거 잘 드신다는 분들도 진짜 거의 실패하신다는 악명 높은? 약간 되게 엄청 유명한 곳인데, 완뽕에 도전하지 마세요. 민원이 많아요. 장사 좀 하자고요. 어? 기절? 기절했다. 내가 두 번째 기절은 아니겠지? 안녕하세요. 와, 여기 무슨 낙서가 완전 오래된 집인가 보다. 메뉴판 여기 있네. 1인 한 그릇? 와. 이걸 본 순간 다시 뛰쳐나가라. 먹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. 나 뛰쳐나가고 싶어지는데 지금? 사실 이거 얼마나 매워요? 많이 매워. 엄청 매워요. 엄청.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. 어? 하나씩 다 먹으면 돼요. 이번 달에 또 두 명 있어. 기절했다고요? 쓰러진 사람. 두, 네? 그럼 아? 그럼 많아. 워낙 많아. 많아요? 우리 어차피 장난 20년 넘었어요. 20명당 한 넘었어요. 진짜 한 80명 기억했겠는데? 제일 큰 걸로 샀어. 이게 매운 거예요? 이게 냄새가 매운 건 이걸 다 먹는다고? 네. 진짜? 네. 진짜 지영이야? 네. 파이팅! 아, 감사합니다. 실패할 거야 아마. 진짜요? 네. 지영 씨가 매운 거 완뽕 오면 평생 회원으로 내가 에? 무료 서비스. 정말요? 진짜 정호동 씨 세 분 있고 아무도 없어, 무료 회원은. 진짜요? 휴양씨도 근데 그 국물까지 다 먹으면? 그건 배 아프니까 국물은 빼줄게. 진짜요? 면만 다 먹으면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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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감사합니다. 일단은 안 매운 걸 좀 먹어서 속을 좀 달랜 다음에 이거 백짬뽕 먼저 먹어볼게요. 알도 들어있고 낙지도 들어있고 꽃게도 들어있고 장난 아니다. 와, 이거 국물 맛있다. 맛있어요. 우동도 한 입. 앞에 있는 거 부쳐 먹어볼게요. 면이 그 기계 우동처럼 일반 그 중화면. 여기 국물이 짭짤하니 맛있네. 좋다. 안 매운 걸로 속을 채운 다음 먹으면 기절하진 않겠지?
면 양이 꽤 많네. 와, 이거 너무 클리어. 일단 약간 맛배기로 얘가 그래도 맵다 그랬거든요. 얘보단 덜 매운데 그래도 맵다고 하셨어요. 얘를 한번 맛배기로 먹는 거는 아, 맵다. 고기 안 먹었는데 매워. 잠깐만요. 우와, 벌써 매운데?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얘는 좀 맛있게 매울 것 같은데? 와, 매워. 근데 맛있게 맵다. 맛있다. 역시 짬뽕이 맛있네. 약간 떡볶이 매운맛 같기도 하고. 특이하네. 여섯 개고 이게 세 개예요. 얘 한 두 배 맵다는 건가? 괜찮을 것 같은데? 한번 피디님 궁금하다. 피디님도 매울지. 국물 괜찮으시겠어요? 국물? 어때요? 매운 갈비찜보다 안 매워. 어, 그래요? 그러면 이게 진짜 매운 건가? 홍합도 다 싹 빼먹고. 약간 매울 때는 김밥 한 줄. 너무 맛있다. 이게 국물보다 면이 더 매운 것 같은데? 국물에, 면에 국물이 잘 배가지고. 와. 사장님, 차돌도 매운 거예요?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맵고. 아, 하나도 안 매운 정도? 껌이야, 껌. 껌? 어쩐지 별로 안 맵더라. 이게 껌이었구나. 어쩐지. 확실히 맵긴 매운데. 뭔가 막 그렇다 할 매운맛은 아니었어. 완뽕! 약간 맛보기를 맛봤고, 이제 좀 속 좀 달래기 위해서 짜장면을 먼저. 와, 맛있겠다. 아, 여기 짜장면이 또 맛있대요.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해. 이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여기 짜장면 드시면 되겠다. 주식을 매워서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. 그 짜장면은 혹시 나 매울까 했는데 하나도 안 매워.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을 생각이거든요. 매운 거 안 매운 거? 근데 아까부터 저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네. 이거 이걸 본 순간 다시 뛰쳐나가라. 먹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. 얘를 앞으로 오고. 난 뭐 일단 우유 한 번 더 먹어. 일단 우유로 코팅을 한번 싹. 무섭습니다 어머지. 일단 여기 있는 버섯 하나만 시험 삼아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버섯이 맵네? 이게 차들하고 많이 달라. 그래요? 컵에다가 면부터 달아줬어요. 그걸 먹어야 진정한 복한 게 신이야.
근데 오늘 신이 한번 돼보리. 우와 장난 아니다. 아, 할 말 없게 매워요, 진짜. 와, 진짜 매워요. 진짜 말도 못하게 매워요. 면치기를 못해. 잠깐만, 나 거의 다 먹었어. 사장님 저 거의 다 먹었어요. 오 많이 드셨다. 입술 좀 녹여가면서 드세요. 와 감사합니다. 그냥 못 주지 이기면 아, 주는 거야. 네? 이기면 가위바위보 이기면. 가위바위보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보! 아 이겼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와 감사합니다. 평생 회원 되겠는데? 네? 평생 어? 회원. 아 이거 다 먹으면? 네. 알겠습니다. 10명 중에 5, 6? 감사합니다. 혼자는 못 되겠네. 응? 혼자는 못 되겠네. 핀 진짜 한 입만 먹어봐. 이 홍합이라도 하나 먹어봐요. 홍합 세 개 도전. 나 미친만 큼 먹었었잖아. 표정 봐. 아 이거 예술이 있는 거 어떻게 먹었어? 네? 예술이죠. 어떻게 먹었어? 네? 내가 먹으면 좀 채워야 돼. 와, 낙지 낙지 또 먹어줘야지. 홍합? 홍합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맵다고요? 아니. 마무리 디저트. 이런 것도 힐링이지. 우와! 뭐야 이거? 그럼 백짬뽕 드세요. 백짬뽕 장난 아닌데? 매워서 정신이 없어. 솔직히 이거는 앵간하면 도전하지 마시고요. 저니까 먹자, 저니까. 걔가 꽉 차 있어. 국물용이 아니야 이 정도면. 이거 국물용이 아닌데? 이런 건 또 빈틈없이 발라 먹어야죠. 매운 거 많이 못 드시네. 아니야. 면이 뭐야 왜 이렇게 많은데. 해보지 마.
입으로 통으로. 야, 이 국물 진짜 맛있다. 아, 완뽕! 완뽕! 저는 맵찔이가 아니었습니다. 봤지? 에? 밖에 난리 났잖아, 매운 거 시켜놓고. 매워서 못 먹고. 아, 진짜요? 이게 엄청 잘 드신 거야, 그 정도면. 인정할게, 내가. 감사합니다. 다 먹었어요. 평생 무료. 와!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다 드셨단 말이야? 아, 이거 국물까지 다 먹어볼까 했는데. 안 돼, 안 돼. 집에 가서 잠 못 자. 그니까. 아,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, 하여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